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김상희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급등이 없다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칠레가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하면서 미중 무역협정 서명이 불확실해졌지만 양국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오늘 전해드리고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수익률인 정보 잔뜩 챙겨가시고요. 자, 이제 매매 대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모의투자대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의 알찬 투자팁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매매 대결도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 사업 모객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제TV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2, 02-3153-1612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11일 시작합니다. 오늘 FOMC 회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결정이 됐죠. 네. 오늘 이제 외신을 평가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어떤 문구가 삭제됐고 어떠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 오늘 나오시는 두 트레이더분들에게 꼭 의견을 묻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들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네,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다고 밝힌 연준은 통화정책 성명에서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향후 금리 결정에는 한층 신중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무역 불확실성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가르드 차게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제 대국들이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르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연설 도중 브렉시트가 비준 없이 진행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하는 한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망 위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매우 상당폭의 물가 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긴축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FOMC를 무난히 넘기면서 시장에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정책 전환을 잘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과 달리 파월 의장이 시장을 동요하게 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블랙록의 링 라이더 픽스드인컴 글로벌 CIO는 파월 의장이 100%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고, UBS의 아트 카신 디렉터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이 주가 랠리를 촉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루 메터스 시장 전략가는 시장이 원하는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리 인하와 미 증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과거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인하 후에 동결했을 때 미 증시가 강한 랠리를 펼쳤다고 보도했는데요. 헤지펀드의 분석 도구인 켄쇼를 활용해서 연준이 최소 세 차례 금리를 내린 후에 시장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년 동안 세 번의 금리 인하 후 동결했을 때 이후 1년간 증시가 활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추가 인하 후에는 주가 지수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마지막이길 빌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정 합의에 따라 지난해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수입량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되던 상황에 칠레 정부가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하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우려도 부상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1일 전화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짐 로저스가 생애 최악의 시장 충격에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채가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008년 이후 아무도 부채를 줄이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가 부채를 지적했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 달러화 가치가 뛸 것이라며 자신은 미국 달러화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달러화가 고평가되겠지만 거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달러화를 매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기업 호실적에 사상 최고치 기록한 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500입니다. 0.46% 하락세입니다. 3,0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8,07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1.36% 하락세입니다. 54달러 3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6% 상승입니다. 1,51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9% 상승입니다. 1.118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이 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할 텐데 오늘 일단은 미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네. 뭐 예상과 같은 수순이었겠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반전적인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당초 이제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둔 상태인데 사실상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일축이 됐어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달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문구가 삭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달 성명서 내용에 삭제된 내용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기 확장 위의 행동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떤 분위기 자체가 내포되냐면은 7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FOMC의 행동 자체는 보험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보험성이라는 평가 자체를 외신에서 계속적으로 내뿜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 자체가 보험성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네. 자, FOMC 성명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내용 뭐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2%에 미달하고 있다. 시장 기법에 따른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설문 기법에 따른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조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 향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금리 인하를 단행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달과 다르게 경기 확장을 위한 행동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이유 자체가 경기 확장을 위해서라고 어떻게 명분 자체를 굉장히 내세웠는데 네.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거는 야, 이번에 이제 경기 확장을 위한 금리 인하는 이번 달로 마무리야. 그러면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12월에 대한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구나.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넘어가는 수순에서 인플레이션율의 변동률을 보고 좀 더 측정을 해보겠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 자체는 보험성 금리 인하 자체는 마무리 단계다. 그러면은 앞으로 12월에 당초 금리 인하 자체가 향후 확률적으로 50%에 육박했었는데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한 금리 인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측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번 FOMC 성명서를 계기로 50% 밑단에 아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추후의 방향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는 주천선생 트레이더 그리고 선재 트레이더입니다. 네, 트레이더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성입니다. 또 오늘 목요일 날 또 마무리 단계가 와가는데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곡이냐, 그 다음에 추세를 유지하는 그림이냐 굉장히 궁금할 게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길다잡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이야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천 선생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천 이현근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모의투자 대회에서 OT를 했는데요. 정말 쟁쟁하신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제 모의투자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 이제 앞으로 11월 11일에 11일부터 진행될 모의투자 대회 조추첨을 했잖아요. 자, 두 분 좀 어떤가요? 이 조에 대해서 좀 만족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화요일 날 또 서울경제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날 또 저희 대회 생방송이라서 네, 네. 경기를 어떻게 끝내고 빨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일 장에 생방송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바로 가서 또 화상 생방송을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추첨이야 그렇죠.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네. 된들 그렇죠. 네, 상관없고 다들 본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네. 네, 추첨 선생 트레이더는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예, 여기 계신 선재 트레이더님과 같은 조가 안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다른 분들과 돼서, 다른 분들도 잘하시지만, 예, 검증된 분이시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세독 해설위원과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이제 OT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대표님 트레이더 분들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을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네. 앞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11월 11일 때 이제 제가 해설위원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네.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모의투자 대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상품별 전략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네, S&P 500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개가 상승, 3개가 관망, 8개가 하락 가리키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4개가 상승, 8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7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S&P 500 어떤 전략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선재 트레이더부터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저는 우선 이제 얘네들을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까지 해서 3020 지수 부근까지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로 이제 제가 배팅한 거나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배팅한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어제 최고가를 잡아놓고 자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최고가에서 뭐 이따 좀 나스닥 이야기 드리겠지만 S&P와 똑같은 자리죠. 그래서 S&P 기준으로 3050 저항들 거기서 매도를 잡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매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을 깨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제 오늘 그림들이 추가적인 하방이 나오느냐죠. 아무래도 크루도일하고 뭐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세 상단부에서 우선은 좀 되돌림 이슈의 소멸로 되돌림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FMC 전까지 매도를 잡고 그다음에 FMC 미장 전까지 매도를 잡아서 빼먹고 그다음에 매수로 다시 돌려서 신고가에서 매도를 잡아놓는 걸 사인해 드리고 저도 거기서 이제 한 6-7계약을 잡고 네. 이제 오늘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뭐 금리 관련된 매수 이슈가 나온 다음에 얘네들은 차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추세는 지지가 되고 있죠. 추세가 지지가 되고 있어서 오늘 구간에서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깰 수 있냐죠. 그래서 단타는 뭐 되돌림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롱포 네. 자체를 우선은 이 하단부들 깨는 걸 목표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드렸던 매도 그다음에 오늘의 재매도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회원님들이 끌고 가고 계시겠지만 이자를 잡고 보시면 좋을 그 했고 우선은 매도를 두 번 시도해서 추가적인 매도 하락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수익 관점에서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도 매도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이렇죠. 아직은 지금 미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네. 지금 좀 출렁거리고 있죠.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그럼 틱으로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우선 차익이 나오는 거죠. 지금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여기 하단부하고 상단부, 그 다음에 중심라인이죠. 그럼 중심라인들을 바로 못 깨고 있는 구조죠, 아직. 지금 구조에서도 어차피 얘네들은 반등에 매도를 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자면 고점 매도에 오늘 재매도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는 걸 중요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단기 반등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이제 뭐 아래쪽 하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깨는지 아닌지 이 정도 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죠.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 지지 라인들이 이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깨고 있죠. 당연히 차익이 나올 거라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매도 관점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깼던 구간들. 그래서 차익이 나온 애들이 크지 않게 반등하는 걸 계속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를 유지하는 매도 관점들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3038지수 저항에 3035지수 이상부터는 다시 재매도 가능하다. 단 오늘 매도를 깨는 걸 바라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최고점 그다음 오늘 재매도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벽녘까지 뚫은 걸 바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우선은 여기서 매수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반등에 3037지수, 5지수 이상부터는 저항 매도를 해서 오버를 해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추가적인 매도 관점들 그래서 추세를 깨는 걸 보시라 이렇게 저는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재 트레이더는 S&P 500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 하방이 나오냐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계시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매수 이슈가 발생한 후에 이제 좀 되돌림이 나올 거다. 차익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3038선의 저항선 그리고 3035선에서 재매도 가능하겠다.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전략도 들어보죠. 네,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그 FOMC 발언,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올 거라고는 이게 습관적인 반등이라고 하죠. 기대감에 대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트럼프 이슈가 어느 정도 구체화돼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상, 정치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악재, 지금 하원에서 지금 가결안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결이 될 걸로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예상을 해요.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정치적 이슈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잡은 자리가 요거 여기거든요. 3027.00 자리인데요. 여기를 깨고 만약에 3023.25까지 터치를 하고 눌러주면 손절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자리, 이 추세 라인을 버텨주게 되면 다시 한번 습관적 반등, 금리 인하 이후에 습관적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생각하는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지금 추세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기에는 최적의 자리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하되 손절은 정확히 잡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3023.25선에서 반등시 매수 전략 주시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잡았던 3028.00에서 매수를 보시되 네. 손절은 3023.25 밑으로 해서 짧게 잡으시고 네. 여기서 매수 반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는 3028선에서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23.25포인트 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분의 의견 오늘 좀 갈렸는데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추세적인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수다 매도다 위치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판단 자체는 관망에 대한 분위기도 다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내뿜는데 네. 오늘 두 트레이더 분들과 좀 다소 얘기하는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금리 인하가 단행됐기 때문에 금리에 관한 얘기를 좀 다소 나눠야 되는데 자 선제 트레이더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오늘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는 끝났다. 통화 정책 기조 이제는 금리 인하를 좀 수그러들고 이제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향후 금리 인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평탄 수준으로 동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어떻게 내비쳐지는지. 네, 그렇죠. 사실 어떤 뭐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지수가 고점 근처에 있는데 계속 뭐 보험적인 내용이다 말한 명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 이번에 삭제를 안 했다면 사실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삭제해야지 옳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걸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금리 뭐 인하를 해오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내지는 추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같은 구조의 금리 인하 정책은 없을 거라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 문구 삭제됐다는 것도. 물론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삭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뭐 고점에서 삭제가 안 됐으면 좀 뭐 이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고점인데 그걸 계속 방어하겠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기 위한 선 카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지금 같은 방어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뚜렷하게 뭐 지수 자체가 안 좋거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방어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뭐 인플레이션을 보고 나서 금리 인상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들은 지금 만들었던 고점부터 그다음에 하방 제약의 확산 부합 정도 뛸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그 안에서 출렁거리는 그림 내에서는 금리에 관련된 뭐 금리 정책 자체가 뭐 새롭게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뭐 그런 거는 우선은 좀 보류하는 상황이 될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내용을 다소 정리하자면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은 이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제 주식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떤 확장세가 추가적으로 열린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항상 100%는 아니라는 점은 시청자분들께 인지를 하셔야 되고 향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저지하는 수순으로 좀 가면은 이제 증시가 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네. 굉장히 뛴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 전사님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아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예, 긴장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제 정치적인 이슈 자체를 좀 얘기 나눴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진 처지가 좀 다소 놓여 있어요.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이 뭐 탄핵이 진행되진 않겠지만 얘기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머무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이 좋게 풀렸어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을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그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네. 미중 무역의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에 작년에 이제 중국에 싸움을 걸 때 세 가지 요건을 말했죠. 그 기술적인 부분, 지식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뭐 금융권 제도를 풀어라. 또 하나가 뭐였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풀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금융산업 분야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한테도 선진자동차인가요? 어디죠? 그 100%. 100% 보통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독립적으로 못합니다. 합작의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중국에서 오픈을 했고 독립적으로 해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오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500억 달러 규모의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확약을 하라고 했거든요. 네. 약한 사람한테 확약을 하라고 하는 거지 강한 사람한테 확약을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승기를 잡고 그 두 번째 금융전쟁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위안화 강세거든요.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위안화를 계속 절하했겠죠. 예, 그래야지 무역이 잘 되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싸게 팔아야 잘 팔리는데 지금 시진핑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패권에 대한 방향성은 잡혔고 제2의 금융전쟁의 시작, 그 부분이 금리로 저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었죠? 죄송한데. 아니요. 향후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방향성. 아, 방향성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왜 합작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그 금융적인 부분을 오픈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중국이 제시하는 3억 달러 정도의 그 달러를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좀 블러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이 소진이 되니까 돈 들고 들어와, 돈 들고 들어와. 더 이상 터치 안 할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두 번째 금융전쟁도 미국이 아마 좀 주도권을 가진 상황으로 갈 것 같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 부분만 잘 해결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추대가 되면 뭐 제가 생각하기엔 될 것 같습니다. 뭐 탄핵이 뭐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원이야 뭐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미국 시장 안에서의 그 비즈니스 형식을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상원을 확 잡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상원에서 가결이 아니라 이제 거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트럼프의 탄핵안도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2의 미중 무역 이후에 이 금융전쟁 역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다소 정리하자면은 사실 이번 미중 무역 1차 합의 내용 중에 좀 센세이션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증권 자금 외국인에게 오픈한 내용 자체. 사실 중국이 굉장히 틀을
막는 나라인데 네. 다른 자금이 못 들어오게끔. 근데 이거 자체를 오픈한다는 거는 미국 쪽의 승기가 조금 많이 기운 상태가 그렇죠. 아닐까. 근데 굉장히 명분이 있는 내용 같아요. 네, 네. 향후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거시적 환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추가적인 확장세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평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수 선물에 이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크루드 오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 오일은 전일 대비해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5개가 관망, 7개가 하락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모두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5명이 관망, 4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선제 트레이더는 관망,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예, 우선 제가 보는 5일의 방향성은 상방인데요. 지금 이제 눌림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예상하는 자리는 53.23 정도의 매수. 53달러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방향성 위로 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봉상으로도 추세 눌림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를 잡았던 이 상방으로 나왔던 이 자리를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망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밑에서 내려왔을 때 53.30부터는 매수 잡아 괜찮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그 오펙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와줬죠. 네, 나와줬고요. 기대감 역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박스형으로 해서 올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장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 추세 라인은 아직 깨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은 자리 53.59부터 59에서 30 사이, 30 넘어가면 손절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3.23달러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53.59에서 53.30달러 사이에서 매수봐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선제 트레이더의 의견 들어보죠. 관망하셨네요. 네네. 뭐 이렇습니다. 우선은 주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곳은 채널 하단부 받으라는 건데 네. 우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이 매수라면 지금 55달러 기준으로 혼조세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들이 약하죠. 이제 지수들을 추종하냐 마냐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오늘 54.60대 그 구간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너져서 이제 지지를 해서 어느 정도 혼조세를 어느 띄워주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뭐 지금 지수도 약간씩 밀리고 혼조세를 띄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미장 새벽장이 더 밀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오기 전에 이제 54.20대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아서 한 30핍 정도를 먹는 걸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54달러를 무너지면 80-90대 지지력을 20개 내외에서 보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00자리 지지력을 보면 1, 20개의 오차를 두니까요. 근데 지금 딱 그 구조에 와 있고 아래 추가적인 하단부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죠. 오늘 지수들이 버텨주느냐인데 우선 이 구간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채널 하단부니까 차익이 나오는 거는 노려봐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구간들이 이 구간이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구간에서 여기서 혼조세를 띌 수 있냐? 이제 그거고요. 물론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 채널로 내려온 애들은 한번 무조건 받는 게 좋긴 합니다. 한데 제가 우선은 별로 배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준 자리에서 54달러를 위협하는 애들은 제가 배팅을 우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 끝나고 가서 다시 봐드릴 건데 우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얘네들 추세가 우선 55달러 지지력에서 혼조세를 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54달러 중반, 그다음에 54달러 하단부를 건드리고 있는데 55달러 중반에 계속 들 거냐?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수를 추종을 지속적으로 하면 물론 변동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한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우선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관망을 드는 거고요. 네. 대신 이제 주천 선생님이 드린 자리들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 채널 하단부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거라고 봐서 뭐 싸우는 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한 보호권에 대한 거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채널 구조기 때문에 아직은 뭐 보합을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오차에 대한 거 좀 여러분들이 감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은 지수를 쭉 추가적으로 추종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50달러 구간을 지지하고 55달러를 안착을 했으면 얘네들이 지금 55달러 주변머리를 지키고 반등을 해서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데 지수를 너무 추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다면 55달러 못 지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시도를 하다가 무너지는 그림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라 안착했다가 무너지는 애들. 그렇다면 윗구간들 오차들처럼 아랫구간들이 오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오차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관망, 관망을 해서 오차를 좀 더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제 트레이더는 크루도일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의견처럼 채널 하단에서 차익금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수를 따르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하고 또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현재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보죠. 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정확히 저도 어떻게 보면 의견에 공감하는 편이에요. 이제 주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 자체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저도 사실 이제 웨이팅 아니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다소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해설위원이지만 좀 의견을 그렇죠? 다소 드릴 괜찮겠죠? 트레이더님들? 네, 선생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허락을 받았으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OPEC 감산 자체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달의 기간 동안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예전 같지 않습니다. OPEC 감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이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운 상황이고 향후 2020년이 넘어가면은 어쨌든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는 유가에 대한 가격 자체는 미국이 정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OPEC의 힘은 앞으로도 약해질 것이며 이제 셰일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대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번에 OPEC이 감산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엄청나게 큰 이제 추세적인 매수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OPEC에 대한 감산 자체를 굉장히 내뿜는다면은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동 랠리형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참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놓기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다소 어떻게 보면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50여 틱을 좀 웨이팅하는 상황 자체가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주천 선생님과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중요한 포인트 자체를 공감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53.20에서 30 사이에 대한 지지를 한번 받는지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 나쁘지 않겠다. 앞으로 향후 또 한번 고가에 대한 랠리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더해서 양세동 해설위원의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유로FX 함께 확인하시죠. 네, 유로FX는 전일 대비해서 0.1%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개가 상승, 5개가 관망, 6개가 하락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6개 상승, 6개 하락 가리키고요. 해외 선물이신 트레이더들은 8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유로FX 어떤 방향 보고 있을까요?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좀 갈렸습니다. 선제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선제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보죠. 네, 우선은 생방송 오기 전에 또 여기 저가 매수를 드리고 마무리 시켜드리고 왔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서는 매도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뭐 1.11700대가 중요한데 지금 좀 약한 상태입니다. 네. 자, 가로저항점들 있죠. 물론 얘네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낮춰놓는지를 좀 봐야 되겠으나 우선 추세 하단부를 낮춰놓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하단부 경직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매도 추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짧게 간략하게 전략 주셨고요. 자, 이어서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좀 시황적인 관점인데요. 네.
그 전에 마리오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예, 독일이랑 프랑스랑 싸우면 그 중재를 해주는 게 이탈리아 역할이죠.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근데 리가르드 총재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그분은 프랑스 분이죠. 다혈질적이고 어느 정도 공격 성향이 있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로존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유로존에서 잘 사는 독일이랑 프랑스에서 국채 발행을 하고 돈을 늘려야 된다. 돈을 더 찍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유럽 유로존에 있는 다른 나라에 어느 정도 돈을 풀어줘야지 유로존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거 플러스 이제 그 블랙시트죠. 12월까지 어느 정도 긴 장기 랠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조금은 관망 아니면 강력한 추세 오늘 뭐 예,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거나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한번 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관망 자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선제 트레이더님 말씀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아주 매수가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 중간 자리였으면은 뭐 따로 매도나 매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자리 부분에서는 추세 올림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받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 흐름이 유로존에서 어느 방향성을 갖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강 보합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관망세가 좀 예, 투자자로 하여금 그런 흐름을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오늘 관망 의견 주셨는데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추후에 유로존의 방향성을 더 보자라는 전략이시고요.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골드까지 좀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소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만 좀 분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네. 유로존에 대한 여부보다는 미국 쪽을 좀 측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12월 금리 인하 자체가 좀 다운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좀 달러에 대한 고가 분위기가 당분간 형성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이제 상관도가 마이너스 1에 굉장히 가까운 유로를 좀 매수 플레이를 놓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항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좀 지지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오히려 체크하는 상황 자체가 다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다소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골드가 좀 많이 올랐죠. 골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보이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고요.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7명이 관망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업앤다운 드롭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조금 갈렸습니다. 선제 트레이더가 매수 의견, 주천 선생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선제 트레이더부터 의견 들어보죠. 네, 지금 크루드오일하고 나스닥하고 S&P 급락 주고 있죠. 지금 추가적인 급락대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수도 추가적인 급락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골드 추세적으로 더 요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8,085지수 위에 저항을 받고 장기적으로 오늘은 제가 익절을 얘네들 8,020지수에다 걸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6, 7개 들고 있다 그랬는데 우선 3개만 유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7,960지수까지 홀딩하시고 끌고 가신다. 그래서 8,000지수 아래 테스트하는 거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S&P 같은 경우 3,005지수까지 추가적인 매도 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멈춰서 혼죽살이 뛰면 8지수, 7지수 저항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저항은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뭐 이런 패턴인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렁거리다가 부합을 띄면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패턴을 보시라.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매도를 보고 오늘 반등하냐 안 하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 구간들이었죠. 이 구간에서 이만큼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오늘 전체 포지션의 3분의 1, 30%를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아까 구간들이 또 저항을 형성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뚫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매도를 두 번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얘 매도 한 번,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 한 번. 그래서 한 얘네도 또 한 50틱 정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게 돌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상방제약에서 얘네들은 약간씩 되돌리는데 알아야 되실 거는 만약에 제가 맞다면 여러분들 오늘 지수 매수하고 그다음에 크루드오일 그다음에 뭐 골드를 매도 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구간을 설정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간 대비 보자면 유럽에도 빠져나가는 시간 정도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어느 정도 더 올려놓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구간도 이렇죠. 우리가 저항으로 오는 매물대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올려놓고 저희가 매도를 돌려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512달러 위로 지금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지지력대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되돌림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매도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상단부를 바로 올리기는 버거워서 얘네들이 버티고는 있지만 이 구간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들 자질구레하게 계속 지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좀 이해하신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되돌림 보실 분들은 12시 반에서 1시 이후나 아니면 추세를 깬 이후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추세를 좀 추정하는 그림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제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을 봤고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천 선생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해보죠. 네, 저는 지금 관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위아래 박스 구간을 만들어주고 예 내려가는 척, 다시 올려주는 척. 그리고 가장 눌림 들어왔던 15215 여기를 깨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선제님 말씀대로 매수를 보더라도 저는 15213까지는 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이상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자산 하면은 골드잖아요. 그리고 채권도 안전자산인데요. 네. 채권은 지금 10년 만기, 30년 만기 지금 하락했거든요. 지금 하락했는데 골드는 올라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기 뭐 어떤 그 투매성이라고 하죠. 투기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좀 포지션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골드 같은 경우 오늘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관망을 했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세계 시황 자체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서의 매수는 어느 정도 선생님 말씀대로 흐름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맞고 안전자산 채권은 내려가고 골드는 올라가고 참 짬뽕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서 저는 오늘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 채권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때 좀 추세라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방향성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오늘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 좀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골드 사실 이제 전일 달러에 대한 약세 부분으로서 네. 다소 강세가 뛰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평가가 다소 내려드리겠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어요. 최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통화 자체가 양적 완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제 전일 이제 이 미국 쪽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좀 당분간 휴식기를 좀 가질 내용 자체를 뿜었기 때문에 골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6월부터 있었던 최근 강세장에 대해서 다소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소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전 세계의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성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양적 완화의 지속성도 살펴보자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고요. 자,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사업 모객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법 준수한다는 점까지 고지해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